자, 벌써 8팀을 만나봤는데요. 10팀 중에 장기자랑은 4팀, 노래경연은 6팀입니다. 여기서 초대가수 한 분을 만나볼까 하는데 이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나가는 가수입니다. 특히 이분이 노래 부르는 모습 보면 그냥 신이 나고 즐거워집니다. 특히 유치원생부터 어르신들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천태만상의 주인공 윤수현! 안녕하세요, 윤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천태만상 인간상 사는 것도 가지가지 귀청이 따로 있네. 재판한다 판사 변호한다 변호사 범인 잡는 형사 대령사내 부채도사 연구한다 박사 운전한다 기사 유럽택시 자동차 버스 폭도 여자 찍기 연이한다 요리사 소개한다 중개사 파마한다 미용사 간호한다 간호사 천태만상 인간성 사는 것도 가지가지 귀천이 따로 있네. 술 판다 술장수 밥 판다 밥장수 옷 판다 옷장수 고기 채소 과일장수 눈을 구멍난 백수 운동한다 선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실은 벨트 복싱 등도 머리 탄다 기수 집 짓는다 목수 아돌 깎는다 석수 고라니 잡은 포수 모든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 다 같이 박수 천태만상 인간성 사는 것도 가지가지 귀천이 따로 있네. 설교한다 목사님 연불한다 스님 가르친다 선생님 병거친다 의사님 철옹둥이 연예인 나라지 기노 군인 육군 공관 대관 부장대 저장 주자 숨겨 의견 공무보는 공무원 업무보는 회사원 경비보는 경비원 청소하는 기법원 어머나니요 천태만상 인간성 사는 법도 가지가지 귀천이 따로 있네. 안 농사 짓는 놈 고기 잡는 어 부하 공사장의 잡부 알바 놈이 출근을 약축해는 신머니 오이장의 할머니 달래내기 추나물 추나물 고사리 나장 나가거거 입고 찍고 오셔서 한풀 끝풀 때려서 상주 영단 치면서 고생고생하는데 백수가 웬 말이니 사랑만 하고 가도 아쉬운 인생
앞에 어머니 아버지 한번 재미지게 놀아보자고요. 박수. 월요일은 원래 사랑하는 날, 화요일은 화끈하게 사랑하는 날, 수요일은 수도 없이 사랑하고, 목요일은 목숨 걸고 사랑하고, 금요일은 금쪽 같은 사랑을 하네. 사랑만 하고 가도 아쉬운 인생, 일격태격 해서 무어해. 토요일은 토닥토닥 사랑하고, 일요일은 일찌감치 사랑하고, 천년만년 그렇게 행복하세. 자, 이번 무대는 안양에서 20년 넘게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 우아 예술단에서 정말 춤을 배우신 어르신들이 준비한 장기자랑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몸짓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가번호 9번입니다.
10번 양명순 어르신입니다. 오늘 불러드릴 노래는 이것이 인생이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양 어르신들의 노래 및 장기자랑을 함께했던 실버문화축제, 과연 오늘 영광의 대상은 누가 받을지. 장기자랑 부분, 노래 부분 이렇게 따로 발표를 하는데, 자, 심사가 집계되는 동안에 작년 노래 부분에서 대상을 받았던 김영선 씨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노래를 불러드립니다. 작년에 우승했던 분입니다. 올해 우승하신 분은 또 내년에 또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겠죠. 김영선 씨가 부릅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워라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10월 2일 노인의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함께했던 우리 안양시 어르신들의 축제 실버문화축제 함께 했습니다. 아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그럼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가수를 불러서 멋진 무대를 선물하는 게 우리가 효도하는 길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가수 어르신들이 제일 만나고 싶어하는 가수 요즘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가수 어르신들이 제일 사랑하는 가수 묻지 마세요 김성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묻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흘러간 내 청춘 잘한 것도 없는데 여놈의 숫자가 따라오네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 소산 넘어가는 청춘 녹아는 줄 몰랐나 세월아 가지를 말어라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흘러간 내 청춘 잘한 것도 없는데 여놈의 숫자가 따라오네 여기까지 왔네 앞만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에 서러운 서산 넘어가는 청춘
가는 줄 몰라. 세월아 가지 마노.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에 서러운 눈물이 서산 넘어가는 정신 가는 줄 몰라. 세월아 가지 마노. 세월아 가지 마노. 감사합니다. 봄이 오면 춘사 모래 여름이면 온유 내 청춘 꽃 피웠는데 가을 되면 낙엽 지고 겨울이면 찬바람 그럭저럭 잘도 왔고 가진 건 없어도 친구가 있고 가슴에 항상 남아있는 게 보고픈 친구야 그리운 친구야 어디 있느냐 여보게 하세나 봄이 오면 춘사 모래 여름이면 온유 내 청춘 꽃 피웠는데 가을 되면 낙엽 지고 겨울이면 찬바람 그럭저럭 잘도 왔구나 가진 건 없어도 친구가 있고 가슴에 항상 남아있는데 보고픈 친구야 그리운 친구야 어디 있느냐 여보게 한잔하세요 가진 건 없어도 친구가 있고 가슴에 항상 남아있는데 보고픈 친구야 그리운 친구야 어디 있느냐 여보게 한잔하세나 여보게 내 것을 찾아 낮이나 밤이
남은 세월이나 잘해봐야지. 돌아본 인생 부끄러워도 지울 수 없으니 나머지 인생 잘해봐야지. 내 맘대로 온 건 아니지만 이 가슴엔 꿈도 많았지. 내 손에 없는 내 것을 찾아 낮이나 밤이 뒤볼 새 없이 나는 뛰었지. 이제 와서 생각하니 꿈만 같은 두 번 살 수 없는 인생 후회도 지쳐간 세월 아쉬워 한들 돌릴 수 없이 남은 세월이나 잘해봐야 지울 수 없이 나머지 인생 잘 해봐야지. 나머지 인생 잘 해봐야지. 감사합니다. 2019 안양 실버 문화 축제 오늘 우리 어르신들이 준비한 장기 자랑과 또 노래를 이렇게 선보였습니다. 과연 오늘 영광의 각 분야 대상은 누가 받을 것인지 우리에게 오늘 신나고 즐거운 시간을 선물한 참가자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아, 실버 문화 축제는 내년에도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함께 할 겁니다. 내년에 도전하셔서 여러분들도 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나와가지고 상 못 받으면 어떻게 창피해서 상을 무조건 본선 무대에 올라오면 다 드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친구들과 함께 준비해가지고 멋지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노래 부분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해 주실 분은 임헌우 대한노인의 동안지혜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부분 먼저 동상 두 팀을 발표하겠습니다. 동상 두 팀입니다. 참가번호 10번 양명순, 참가번호 6번 권정자, 축하드립니다. 자, 먼저 양명순님, 자, 축하드립니다. 동상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상장과 예 상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금입니다. 봉투에. 자, 우리 권정자님 아까 춤추라고 했더니 춤을 안 추고 계속 뭔가 수다를 떨고 있어가지고. 예, 축하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임원우 지회장님께서 시상을 해주겠습니다. 먼저 은상 두 팀에서 은상을 먼저 한번 발표하겠습니다. 참가번호 4번 강정순, 은상 강정순 축하드립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자,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자, 예, 표정 좀 환하게, 엄마 환하게. 은상 또 한 분 있습니다. 참가번호 5번 박주호. 아, 예. 자, 은상 박주호님, 네, 축하드립니다. 아, 이분께서 아, 은상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어우, 꽃다발까지 준비했습니다. 2019 안양 실버문화축제
노래 부분 대상 참가 번호 2번 허주원 축하드립니다. 먼저 금상을 시상한 조성욱 씨 먼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상 조성욱 씨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금상 조성욱, 다들 얼굴이 기쁘지 않은 얼굴입니다. 왜 내가 금상인가? 예, 하지만 금상도 엄청 좋은 상입니다. 금상은 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허준 축하드립니다.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 선생님과 이름이 똑같은 대상의 주인공입니다. 예. 먼저 장기자랑 동상, 매년 나오면 상을 받는 아주 실력 있는 팀이죠. 우아 무용단 축하드립니다. 예. 은상 참가번호 1번 각설이 타령. 예, 아유 잘하셨어요. 예, 1등 은상 각설이 타령 축하드립니다. 예, 아유 잘했어요. 이렇게 2019 안양 실버 문화축제 장기자랑 대상 참가번호 7번 영어 연극팀 대상 탭댄스가 먼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탭댄스. 네, 네 들어가시고 들어가 이제 들어가. 금상 먼저, 금상 먼저. 금상. 왜냐하면 인원이 많아서 대상이야. 자, 금상 축하드립니다. 탭댄스. 예. 아 축하드립니다. 금상 너무 원래 대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상 금상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예, 아이 봐요 꽃다발은 대상 분위기입니다. 자 이제 영광의 대상 영어 연극팀 대상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다 같이 나와서 같이 받으세요. 자 영어 연극 대상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자 같이 뒤에 뒤로 예 아유. 자 노인의 날 기념으로 함께했던 우리 안양 어르신들과 함께했던 실버문화축제 오늘 어떠셨는지요? 즐거우셨어요? 행복하셨어요? 자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우리 실버문화축제가 많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인공은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정말 살맛나는 인생을 만들어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나가는 가수 명품 가수 박서진 씨의 무대를 소개하면서 저 조용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이 빗물 되어 말없이 흘러보낼 때 사나이는 울었다네 빗물도 울었다네 세월 가면 잊혀질까 세월아 말을 해다오 그리워 그리워서 가슴만 태우는 바보 같은 사나이 사랑이
말없이 흘러보내는데 사랑이는 울었다네 비밀도 울었다네 세월 가면 잊혀질까 세월아 말을 하며 그리워 그리워서 가슴한테 우는 바보 같은 사랑 세월 가면 잊혀질까 당신 가슴에 멈출 때까지 사랑으로 밀어줄게